아, 새 집이 있어요, 새 집? 아. 둥지, 둥지. 이게 둥지예요? 옆에는 오미자가 있고. 아. 지금 이 나무를 올가매는 이 넝쿨이 이 지금 소나무를 완전히 못 살게 울고 있습니다. 나무가 에이. 지금 온 넝쿨이 이 나무를 죽이려고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. 지금 중간에서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. 예, 요것도 부러뜨려 버리고 요것도 다 부러뜨렸습니다. 지금 다 중간 다 잘라 버렸어요. 이 나무를 잘라야지.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, 진짜. 예, 지금 이 나무도 이 넝쿨이 지금 다 죽입니다, 진짜. 이 나무를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똘똘 감아갖고 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. 좀 이따는 이 나무가 죽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뻗어있는 넝쿨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. 이 넝쿨을 다 잘라버렸죠? 이거 잘라버렸습니다, 제가. 아이고, 이거 진짜. 이 나무를 지금 죽이는 게 이 넝쿨입니다, 넝쿨. 이 넝쿨들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, 이 나무를 다 죽이고 있어요. 이제 숲을, 이 넝쿨. 이 넝쿨이 문제입니다. 이 넝쿨을 정말 잘라줘버려야 되는데, 뭐 이렇게 큰 산 다 잘릴 수는 없고, 눈에 보일 때마다 낫으로 다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전부 고사해서 죽어버립니다. 이 넝쿨들이 나무를 휘감아갖고 저렇게 못 살게 구니까. 네, 지금 저 나무가 소나무인데, 소나무니까 낙엽성 나무인데, 넝쿨이 저 나무를 휘잡았고, 그 나무는 곧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넝쿨, 저 밑덩어리를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. 그래야 저 나무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. 제가 그걸 제거를 하겠습니다. 이 잡목을, 이 나무가, 저 나무를 두들 말하고 저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를 반드시 잘라줘야 됩니다. 잘라주지 않으면 저 나무가 죽어요. 이 넝쿨. 아이고. 이렇게 얼굴 죽습니다. 또 요거를, 제가 요거를 잘 못해가지고.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. 측넝쿨인데, 또 측넝쿨이 저 나무를 쭉 감았어요. 이 감으면 또 죽는단 말이다. 그래서 요걸 잘라줘야 됩니다. 잘라줘. 아, 제가 지금, 이걸 못해가지고. 아이고, 씨, 안 되네. 이거 씨, 나도 잘 됐는데. 내가, 요것도 이렇게 친다. 에이. 다 잘랐습니다, 여긴데. 저도 모조리 잘라줘야. 아이고. 아이고, 잘 안 잘리네, 이거.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든 잡목을 잘라줘야 된다. 이 침목을 어디 있습니까? 잘 잘리네. 와, 이렇게 둘둘 말았어요. 저도 아무나 살 수가 있겠어요. 산에 가서 혹시 이런 나무 보면은 밑에 측넝쿨이라든가 이 잡목을 베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다 죽어요. 자, 이게 제가 낯을 잘 못하는데 하다 잘랐습니다. 이거 잘라줘야 됩니다. 그래서 나무가 삽니다. 그럼 나무 다 죽어요. 아, 낯이 잘 안 되네.